명태 명 뭐죽 하면 명태 대란이라고 했었어요. 그래서 허울은 명태 하고 싶어가지고 명태 컷 수능 컷처럼 몇 년에서 잘렸다 몇 년에서 잘렸다.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그 예상 확보가 좀 돼서 어느 만큼 나가셨죠. 그거 안 됐으면 정말 더 무서운 거예요. 우울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. 이게 간병 휴직이 점점 는단 말이에요. 시부모, 뭐 자녀인데 시는 자기도 간병하죠. 교사들이. 거기서 참 제도 재밌는 건 간병 휴직 중에는 해외 여행을 가면 안 된대. 속들이 없는 거야. 왜 그건 또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? 당신 간병한다고 해놓고 여행 가면 되냐 이거야. 그러니까 속내를 몰라. 간병휴직의 속내는 사실은 셀프 간병도 있거든요. 나도 좀 쉬고 싶어. 근데 명분 없이는 쉬지 못하게 하는 거야. 그리고 쉬어도 그렇게 돈도 한 푼도 안 주는 간병휴직의 경우에 여행도 못 가게 하고. 그러니까 넌센스인 거야.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. 아무 조건 없이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무급 휴직을 해달라. 근데 다행히 이제 국회 쪽에 도움을 받았고 교육감님들도 많이 애써주셨어요.